내일이 이제 25일이어서 흔히들 크리스마스라고도 해서 뭐 캐롤도 들리고 트리도 있고 설레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설렘이 그런 것보다는 성탄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설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다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죽어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다녀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가 이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 또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우리 한번 더 천사들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고백하십시다.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이번에는 3절로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물어 경배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물어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준하셨네.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가 나 살게 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부끄럽지만 저는 이 땅에 아버지께서 왜 오셨는지 나에게 왜 그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힘듦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서 오신 이유보다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어떤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고민과 기도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그 낮은 자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참 사랑의 이유를 알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